네, 한 공군부대가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내려왔던 지난 1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병사와 접촉자들을 난방도 되지 않은 폐 건물에 격리했습니다. 격리된 병사들은 물도 안 나오는 건물에서 사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건물 한 구석에 잘게 부서진 얼음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복도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낙서가 가득한 사무실엔 소파와 야전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가 코로나19 의심 병사와 접촉자 등 4명을 격리했던 폐 건물입니다. 난방은커녕 물도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다 터져서 그 물이 모든 건물에 범람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어붙어서 완전히 그냥 아이스링크처럼 된 상태였었고, 곡괭이로 그 이제 얼음들을 조금 깨서 음식과 물도 제때 지급이 안 됐고, 변기를 쓸 수 없어 도움을 청했지만 알아서 처리하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식사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보통 호소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에 이제 있던 양동이 결국 4명 중 3명이 확진됐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추위소 2박 3일을 버틴 뒤에야 군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동안 상당수 사병들을 열악한 폐 건물에 격리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공군의 자체 감찰을 받았지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산간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해당 부대가 최대한 빨리 확진 병사들을 이송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